자, 12페이지, 12번 문장 시작할게요. 자, 알제스트 주어죠? 원트여서 몇 형식일까? 얘가 3형식일 때는 원 뒤에 뭐부터 바로 와요? 투부정서부터 바로 올 텐데 바로 안 왔잖아, 그지? 몇 형식으로 보자. 5형식, 그치? 5형식이고 목적어 명사. 그래, 원하니? 목적격 보호자리 누굴 쓴다고 했죠? 항상 투부정사를 써야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구조 다시 한번 적어보시면 주어 그리고 want 명사 뒤에 누구요? 이렇게 투부정사 이렇게 구조가 나오면 몇 형식으로 보자? 5형식 동사 want로 보자. 그럼 얘가 목적어고 여기 누구 자리예요? 목적격 보호자리 항상 투부정사 쓴다. 배웠죠? 동명사 답이 안 될 거고,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하자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니? 목적을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었죠. 뭐라고? 그렇지. 의미상의 주어라고 불렀으니까.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주어는 목적어가 투부정사하기를 원하다. 이렇게. 주어는 목적어가 투부정사하기를 원하다. 그러면 people이 의미상의 주어죠. 한 번 더 쓰고. 이 목적격 보호자니까 누굴 답을 합니까? 투부정사 답을 했죠. 답 안 되겠지? 자, 그 예술가들은 사람들이 뭐 하기를 바랬어요? To see a variety of sea life on the statues인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표현이 그 a variety of이죠? a variety of는 통째로 형용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various라는 단어 본 적 있죠? 형용사. 다양한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 그래서 뒤에 보통 복수가사 명사를 씁니다. 자, 그리고 on the statue는 부사구라서 앞에서 이렇게 끊어보면 어디에서? 조각상에서 다양한 해양생물들을 보기를 바란다, 원한다 이거죠.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항상 해석할 때는 주어다 의미상의 주어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술가들은 사람들이 to see a variety of sea life on the statues니까 조각상에서 다양한 해양생물들을 보기를 바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해석됐죠? 5형식 구조니까 이거 기억하면 됩니다. 목적격 보호자리의 투부정사 가지는 문법을 우리 배웠죠. 한 가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투부정사 행동을 누가 한다? 얘가 한다. 기억하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다음 문장. 자, 13번 문장은요. 좀 별표를 좀 쳐주세요. 자, 만약 사람들이 realize는 타동사라고 했고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동사 중에 하나죠. 무슨 뜻이었지? realize는 물론 뭐뭐를 깨닫다의 뜻도 있지만 뭐뭐를 알게 되다. 이게 더 좋다고 했죠. 깨닫다도 있지만 알게 되다. 그래서 realize라는 단어는 과거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자고 했고 그 다음에 동사의 누구 자리가 왔어요? 그치? 동사의 목적어 자리죠. 이제 눈치채면 좋겠어. 동사의 목적어 자리 how로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가로치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가로친 부분이 무슨 절이다? 그렇죠. 명사절이죠. 자, 우리가 how라는 문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써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how라는 건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의문사 중에서도 의문부사라고 얘기를 했고 얘 뒤에는 형용사 또는 부사를 쓰고 나서 주어, 동사 순서를 쓸 수 있다라고 했던 거 요거 기억하죠? 우리가 멀찌감치 보면 의문사 왔고요, 주어 왔고요, 동사 왔으니까 의주동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그렇지,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배웠던 간접 의문문은 무슨 절 역할이에요? 명사절 역할이니까 문장 안에서 누구 자리 올 수 있을까?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배웠죠. 여기서는 누구 자리예요? 동사 realize의 목적어 자리고 명사절 온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신경 써야 될 건 뭐냐? 이 순서예요. 의문 부사 how는 뒤에 형용사 부사를 먼저 쓰고 나서 주어 동사 순서를 쓴다. 쌤이 어떻게도 얘기한 적이 있냐면 잘 봐. 이 형용사나 부사가 이 뒤에만 틀린다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분명 간접 의문문이 의주동 순서긴 맞는데 이 형용사 부사는 이 동사 뒤에 오면 틀려. 조심해야 돼요. 항상 how 다음에 쓰는 거야. 그 다음 또 한 가지. 여기에 형용사를 쓸지 부사 쓸지 우리 뭘 보고 한다고 했지? 이 여기 있는 동사를 보고 판단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세요. 맨 마지막에 무슨 동사로 왔어요? 비동사 왔죠? 그치? 비동사가 왔을 땐 누굴 답으로 한다? 우리는 형용사를 답으로 하면 되겠다 이거죠. 왜? 보호자리니까. 지금 마지막에 끝난 게 비동사였어요. 그죠? 비동사가 왔을 때는 형용사를 답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how를 해서 어떻게 하자고 했지? 어떻게 해야 얼마나야? 어떻게 하면 안 되죠? 이건 얼마나. 그래서 주어가 얼마나 형용사한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다시 한번 주어가 얼마나 형용사하는지 이렇게 해석하거든. 그럼 how rich sea life is 나왔는데 지금 구조 보시면 rich는 형용사였죠. 그리고 sea life 주어고요. 여기 지금 동사인데 순서 보이죠? 비동사 왔잖아요. 여기 마지막에. 비동사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형용사로 답했다는 거.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양생물이 얼마나 rich, 풍부한지. 그래서 해양생물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알게 된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if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잖아.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보시면 if 왔어요. 그리고 현재 시제 동사가 왔고 주절을 보시면 will understand 라는 무슨 시제 동사가 왔습니까? 미래 시제 동사가 보여요.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 있던 if는 뭐라고 불렀냐면 시조부라고 불렀고 선생님 늘 얘기하죠. 시조부 나오면 주제문이다. 물론 문법사항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더 중요한 문법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예요. 맨 마지막에서 여기 빨간색으로 한 거 있죠? 여기 색칠하시고 별표 치세요. 자,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던 이 구조가 기본 뼈대로 가는데 이 프레임으로 가요. 그런데 여기 잠깐 봐봐. How important, 그 다음 it is가 나왔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 요 it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배웠던 가주어입니다. 가주어를 썼다는 건 뒤에 뭘 써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진주어를 써야 돼. 그래서 봐봐요. How important it is에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왜 안 되겠어? 그럼 가짜조만 쓰고 누구는 안 썼니? 진주어는 안 쓴 구조가 돼버리죠. 그럼 안 되거든. 그러면 진주어를 어디 쓰면 되나요? 라고 할 때 잘 봐.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다음에 주어를 쓰는 거 알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럼 선생님 여보는 요 주어라는 자리에다가 우리가 it을 쓴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얘가 무슨 주어다? 가주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 동사 끝내는 건 맞아요. 지금 비동사로 왔어. 때마침 하필이면. 그러면 진주어는 어디에 쓰면 되냐? 여기서 원래 1차적으로 끝났잖아. 그 뒤에 쓰는 거야. 그래서 진주어는 어디에 쓰면 된다? 요 뒤에다가. 이거 끝난 다음에 뒤에다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뭘 쓰면 돼? to 부정사를 여기 뒤에다가 맞춰 쓰는 거고 얘가 누구 자리에 온 거겠어요? 이게 진주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의문, 부사, how, 그 다음 형부, 주동 순서는 맞는데 여기에 가짜조를 썼기 때문에 뒤에 진짜조를 써줘야 돼요. 이거 이해되죠? 그래서 서술형 문제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순별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짝인 to save가 나왔죠. 진주어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to 부정사가 진주어 자리에 왔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명사적 용법일 거니까. 뭐뭐 하는 것. 그러면 to save the sea 나왔으니까 뭐 하는 것. 바다를 지키는 것. 바다를 구하는 것 혹은 바다를 지키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바다를 구하는 것, 지키는 것이 how important, 얼마나 중요한지 해석되죠. 다시 한번 how부터 여기까지 먼저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it은 가족이기 때문에 해석 안 하죠. 얘를 먼저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럼 뭐 하는 것이 to save the sea, 그래서 바다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목적을 will understand,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석해보면 만약 사람들이 자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항상 주어부터 먼저. 그래서 해양생물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알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콤마까지 부사절. 자, 대의가 누구죠? 사람들이겠죠? 그대로 하지 말고 사람들로 바꾸세요. 자, 사람들이 will understand how important it is to save the sea 나오는데 밑에 거 다 적었죠? 구조. 이거 지울게요 이제.
그럼 보시면 우리가 지금 가로친 부분은 무슨 역할입니까? will understand 동사의 누구 자리예요? 목적어 자리죠. 여기도. 그래서 동사의 목적어 자리. 아까하고 똑같고 마찬가지 무슨 자리입니까? 명사 자리죠. 근데 순서 조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만 봐보면 여기 마지막에 뭘로 끝났는지 보이죠? 비동사로 끝났으니까 형용사 쓴 거예요. 보이죠? 그럼 당연히 이 자리 importantly 이런 거 나오면 틀려. 조심해야 돼요. 요거 이해된 거지? 비동사 왔으니까 형용사 쓰는 거잖아. 부사 돼, 안 돼? 안 된다. 자, 우리 가로친 부분만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 두 군데 핵심이니까 위에 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해양생물들이 얼마나 풍부한지 요거 되죠? 얼마나 뭐뭐한지 이번엔 진주어부터 해석하면 되겠지. 뭐가? To save the sea, 바다를 구하는 것이 혹은 바다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important, 중요한지 그 다음 목적어 자리 쓰니까 을를 붙이는 거거든. 를 이해할 것이다. 뭐뭐를 깨닫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이렇게 되죠. 해석되시죠? 그래서 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출제자라면 이 뒤에 거, 이 부분 갖다가 낼 확률이 좀 높겠죠? 왜냐면 여기다가 가주어, 진주어까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문제거든, 여기는. 별표 쳐놓으시고요, 이 문장은. 실제로 나중에 고등 가셔도요, 이런 문장 구조로 서술형 문제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요 두 번째 거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장 구조니까 꼭 보세요. 자, 다음 문장. 자, in Singapore.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요, 자, 사람들이 are now using이죠? 동사죠? 진행형. 우리 능동이라고 배웠던 거. 그럼 architecture. 목적어인데, 자, 지금 그 보시면 살짝 글씨가 좀 끼우러져 있죠?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architecture가 무슨 뜻이에요? 건축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보면 싱가포르에서는 사람들이 건축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용하고 있다, 이용하고 있다. 자, to protect the environment on land인데 어디에서? on land는 땅 위에서요. 표면 위니까 on을 쓴 거거든. 그래서 땅 위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을 사용하고 있다, 이용하고 있다, 활용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are using이라는 단어는 뭐뭐를 활용하고 있다 뜻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우리 나중에 한번 나올 텐데 이 are using을 어떻게 더 바꿀 수 있냐면 are 보세요. taking advantage of 뒤에 명사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쌤 여기다 따로 하나 적어 드릴게요. 우리가 그 take advantage of 명사하면 뭐뭐를 이용하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를 이용하다, 활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take advantage of가 요 수거가 뭐뭐를 이용하다, 활용하다 뜻이고 얘하고 동의 수거가 하나 더 있는데 make use of라는 수거가 있어요. 그래서 뭐뭐를 사용하다 혹은 활용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사람들이요, 뭘 활용하고 있대요? 건축을 활용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한 거거든. 그치? 뭐 하려고? To protect the environment.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건축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on land란 말을 썼을까요? 위에 전까지는 지금 어떤 내용이었죠? 바닷속에서였죠. 그 전까지는. 이번엔 땅 위에서거든. 육지 위에서.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으면 다 봅시다. Let's hear인데, 얘들아, hear라는 단어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얘 타동사예요. 그리고 얘가 3형식 타동사라는 건 좀 기억을 합시다. 일부러라도. 왜냐면 hear는 뭐뭐를 듣다잖아요. 그지? 그럼 봐봐. 쌤이 따로 한번 써볼게. 우리가 그 듣다라는 단어가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listen도 있죠. 근데 listen은 자동사라고 쌤이 얘기했었고 hear는 타동사라고 얘기했거든. 자, hear는 기본적으로 타동사입니다. 3형식과 5형식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목적어가 바로 나왔으니까 3형식으로 쓰였겠죠. 그러면 타동사에 누가 나올 자리겠어요? 목적어가 나올 자리겠죠. 목적어가 나올 자리 지금 뭘로 시작했냐면 what 그 다음에 can an architect says about eco-friendly buildings라고 나왔거든. 그럼 목적어라는 자리 지금 뭘로 시작하는 게 왔어요? 명사들이 온 거 알겠어요? 이제?
자, 지금 목적어 자리에 누가 왔냐면, 지금 잘 보면, 명사절이 나올 자리인 것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돼요? 그 목적어 자료는 명사절은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만들어 보면 되는데, 우리가 that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봐봐, let's hear that 하고 했으면, 선생님 몇 단어 써볼게. Let's hear, 다음 여기다 만약에 우리가 that을 쓸 거다라고 하면, 이 that은 접속사 되셔야 하겠죠. 명사절이니까. 그지? 자, 접속사 대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뒤에 어떤 문장이 돼 있어야 돼? 그렇죠. 완전한 문장이 뒤에 이렇게 이어졌어야 돼요.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뭐뭐라고 해석하거나,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한다고 배웠잖아요. 그 뭐뭐라고 혹은 뭐뭐라는 것을 듣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뭐뭐라고 듣는다, 뭐뭐라는 것을 듣는다. 이렇게요. 두 번째, 우리가 what을 좀 우리가 써보면, 선생님이 what은 강조를 많이 했어요. 지금 책에서도 what이 왔죠? 자, 이거 쓸데없는 거좀 지워볼게요. 헷갈리지 않게. 자, 우리가 동사의 목적어 대신 what으로 시작하는 게 왔거든? 얘가 왔잖아, 지금 얘가. 얘가 오지 않고. 왜 그랬을까, 이거야. What은 쌤이 이름이 두 가지를 기억하자라고 했어. 뭐뭐 있었어? 얘가 관계대명사의 what도 있고 하나 더 의문대명사의 what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관계대명사건 의문대명사건 둘다 뒤에 어떤 문장이 오니? 불완전한 문장이 이어지겠죠? 요렇게요. 그리고 둘다 무슨 절이지? 둘다 명사절이에요. 그러니까 보기가 이렇게 두 가지가 항상 보기 대상으로 나오는 거야. 이두 가지가 묶여서.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건 관계대명사일 때. 그지? 그리고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는 의문사일 때 해석하는 방법이었죠. 그죠? 그러면 일단 확인을 해보자. 완전한 문장이 왔는지 불완전한 문장이 왔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확인 한번 해봅시다. 와 뒤에 밟아요. 자, 요게 사람 이름이고 주어입니다. 그리고 컴마가 붙었어요. 그리고 컴마가 붙었죠. 컴마 나온 건뭐 하자? 가로쳐버리자. 그리고 가로친 부분을 잘 보시면 명사가 왔어요. An architect. 누구죠? 건축가라는 뜻인데 주어와 무슨 관계일까? 동격 관계죠. 동격 관계라는 것은 뭐할수 있다고 했어? 이 부분은 버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주어 나왔죠, 여기? 동사 어디 있어요? say 동사 왔죠? 그리고 about says about 나왔는데 무슨 사야 이거? 전치사고. 그 다음에 뒤에 뭐 나왔죠? 전치사의 목적어 다 왔죠? 잘다 써봤거든? 잘 보세요. 새말잘 들어야 돼. 여기 구조는 다 파악이 끝났잖아. 접속사 됐다면 완전한 문장 나오는 거고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뒤에 완전한 문장 왔는지 불완전한 문장 왔는지 찾아야 돼요. 지금 이 문장은 해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야 절대. 자, 여기까지 다 적었죠? 지울게요. 이제 잘 보세요. 쌤이 say라는 단어는 반드시 외워달라고 부탁한 게 있어요. 그치? 삼형식 타동사라는 걸꼭 기억하자라고 했거든. 이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동사의 목적어가 필요하잖아. 잘 봐. 쌤 여기다 목적어라는 글씨 썼죠? 얘는 뭐의 목적어지?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이 목적은 얘하고 짝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가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 동사의 목적어는 어디 있어요? 없죠. 지금 여기엔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쌤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 목적어는 이름이 총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동사의 목적어. 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기억하세요? 지금 보면 전치사 about의 짝인 목적은 여기 있어. 그치? 근데 뭐가 없다? 동사 say의 목적어가 없어요. 그럼 무슨 문장 온 거야? 불완전한 문장이 온 거죠. 그래서 what을 쓴 거야, 여기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낚이면 안 돼. 그래서 what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겠어? 여기까지야. 우리가 지금 가로치고 닫은 부분이 누구 자리입니까? 동사 here의 목적어 자리예요. 명사절이고요. 그러면 what은 쌤이 아까 해서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하는 것으로 해석하자고 했거든? 그래야 주어가 말한 것, 주어가
뭐뭐에 대해서 말한 것을 들어보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쌤이 아까 동격이라고 했으니까 해석은 뭐뭐인 하면 되거든. 그러면 건축가인 칸이라고 할게요. 라조시 칸인데. 자, 건축가인 라조시 칸이라는 사람이 뭐에 대해서 eco-friendly building이니까 친환경 건물이죠. 친환경 건물에 대해서 말한 것. 다시 한번. 주어가 친환경 건물에 대해서 말한 것을 들어보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뭐에 관한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치. 친환경 건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요거 이해된 거야? 단순하게 해석만 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첫 번째 문장 보면, 싱가포르에서는 사람들이 뭘 활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건축을 활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뭐 하려고? 환경을 보호하려고. 그 다음에 좀 자세하게 얘기했죠. 건축인 건축인데 어떤 건축물이겠어?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싱가포르에서는. 뭐 하려고?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친환경적인 건물을 뭐 하고 있다 지금? 사용하고 있다,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추론이 되죠. 이게 주제문이에요. 자, 활용됐죠 이제. 이렇게 써먹는 거야.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볼게요. 다 적었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자. 여기는 중요하니까. 자, 문제를 빠르게 읽어 보는 거예요. 자, let's hear. 동사에 누구 자리가 필요하다? 목적어 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로 쳤는데 동사 say에 누구 자리가 빠졌어요? 목적어 자리가 빠졌기 때문에 무슨 문장 왔다? 한 번 더. 불완전한 문장이 왔다. 그래서 명사절 중에 what을 쓴 거다. 요거 이해 갑니까? 됐죠?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것,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들어보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잖아. 구조 됐죠? 여러 번 연습하세요. 반복해서. 다 된 거지. 다음 문장 가자. 자, Singapore is hot. 자, 싱가포르는요, 더워요. Throughout this year, 색칠을 따로 해보시고 1년 내내라는 뜻입니다. 이게 1년 내내예요. Throughout이란 단어는 전치사인데 뒤에 이렇게 누굴 썼죠? 명사를 썼죠. 해석은 어떻게 하죠? 1년 내내라는 단어니까 요거는 수거처럼 외워두면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throughout the year, 1년 내내라는 뜻이에요. 자, most는요, 형용사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최상급 아닙니다. 가장 뭐만 이거 아니야. 그래서 해서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라고 해석을 해요. Most 뒤에는 항상 복수명사를 쓰게 돼 있거든. 그럼 얘가 주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형용사 most는 대부분의란 뜻이고 뒤에 복수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buildings 썼죠. 동사 끊어볼게요. Need air conditioning. 자, 목적어죠. 자, 뭘 필요하다? Air conditioning 이런 건 에어컨 가동 뭐 이런 거예요. 에어컨이 필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에어컨이 필요해요. 콤마까지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 왔죠. 자,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과 이해봤죠? 알아봤어요. 그럼 잘 봐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건데 앞에서 지금처럼 무슨 문장이 오고 완전한 문장이 오고 나서 콤마가 찍혔어요. 그리고 나서 that which 왔죠. 뒤에 보시면 뭐부터 왔냐면 동사부터 왔죠. 누구 자리가 빠졌지? 동사부터 왔다는 건 주어 자리가 빠져있잖아요. 그럼 무슨 문장 왔다? 불완전한 문장 온 거지. 자, 그래서 아, 얘는 콤마 뒤에 관계대명사를 쓴 거고 불완전한 문장이 뒤에 이어진 거구나. 요건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긴 걸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불렀다. 요거 이해되죠? 구조는? 자, 그 다음 쌤이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콤마 찍고 등장한 관계대명사에서 우리가 문법을 좀 기억해보면 관계대명사 that과 관계대명사 what은 뭐가 안 된다? 계속적 용법이 안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시험 문제 나오는 확률이 높죠. 자, 무조건 콤마 다음에 that이랑 what이 안 된다가 아니라 앞에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 온 걸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콤마 찍고 누가 안 된다고? 관계대명사 그냥 대시 아니라 관계대명사 대시 안 되는 거예요. 답은 예로 했겠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 거라 믿고.
자, 앞문장과 뒷문장이 있지만 우리는 어디가 더 중요하게 읽어야 된다? 뒷문장을 더 중요하게 읽어야 된다. 여기 있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니까. 자, 그리고 선행사를 찾아야겠죠. 자, 중요한 건 선행사예요. 자, 선행사 한번 찾아보세요. 에어 컨디셔닝일까요? 우리가 선행사라는 거의 정의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해봐. 선행사라는 게 뭐냐면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 또는 앞문장의 내용 전체. 다시 한번, 선행사가 뭐라고요? 명사일 수도 있지만 앞문장 내용 전체일 수도 있어요. 선행사가 뭔지 이해가 됐어? 선행사가 뭐라고요? 명사일 수도 있지만 앞문장 내용 전체일 수도 있다. 그럼 선행사를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주어가 빠져있는 동사부터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a lot of energy까지만 해볼게요. 그럼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그냥 에어 컨디셔닝이냐? 아니면 앞문장 내용 전체를 봐서 대부분의 건물들이 뭐한다? 에어 컨디셔닝을 필요로 한다. 그럼 에어컨을 필요로 한다는 데를 하라고 했죠. 아까 에어컨 가능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앞문장 내용 전체가 선행사입니다. 자, 그래서 쌤이 중요한 말을 좀 써줄 건데 여러분 쌤이 불러주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앞문장 내용 전체가 선행사인 경우에는 앞문장 내용 전체가 선행사인 경우에는 앞문장 내용 전체가 선행사인 경우에는 단수로 받는다. 단수로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콤마 찍고 관계되면서 위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렇게 바꿔요. 접속사 and를 쓰고 대명사 is를 쓸 거거든? 근데 왜 is로 받았을까? 단수로 받는다고 했잖아 방금. 그리고 이 is는 뭐라고요? 앞 문장 내용 전체다. 이렇게 써봤어요, 쌤이. 자, 해석을 할 때는 그냥 그리고 그것은 하면 되는데 그것이 뭐냐? 앞문장 내용 전체라고. 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uses a lot of energy.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됐죠. 그래서 목적어 썼어요. 그리고 병렬 구조야.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 또 보세요. 지금 책에서 어떤 단어가 등장했냐면 contribute to가 왔어요. 자, contribute to는 일단 문법부터 정리할게. 전치사 to예요. 그래서 뒤에 올 수 있는 건 명사 또는 뭐가 오겠니? 동명사 ing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법부터 확인을 먼저 한번 하시고 그 다음 이 contribute는요 뜻이 두 가지예요. 하나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적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뭐에 기여하다예요. 뭐뭐에 기여하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어디 어디에 기여하다예요. 두 번째는 뜻이 뭐냐면 뭐뭐의 원인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뭐뭐의 원인이 되다. 자, 해석이 두 가지인데요. 쌤이 좀 팁을 좀 드리면 잘 봐요. 이 뒤에 명사 또는 ing가 온다고 했죠. 잘 들어. 이 명사 또는 ing가 왔을 때 여기에 뭔가 쌤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 뭔가 플러스적인 거, 뭔가 좋은 게 오잖아? 그럼 기여하다 해석하면 돼. 예를 들면 여기에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하겠죠. 요거 이해되세요? 근데 뭐뭐의 원인이 되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건 어떨 때냐면 보통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마이너스, 부정적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contribute는 뭐뭐의 원인이 되다의 뜻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고등 올라가서 수능까지 가시면 이 두 번째 뜻으로 쓰일 때가 좀 많아요. 여러분 책에서도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지금 두 번째 뜻으로 쓰였어요. 기여하다가 아니라. 일단 다시 한번 contribute는 뜻이 두 가지라는 걸 기억하자. 뭐뭐에 기여하다도 있고 뭐뭐의 원인이 되다의 뜻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climate change예요. 기후 변화죠.
기후변화에 기여한다라는 건 내용이 좀안 맞잖아. 왜냐면 좋은 게 아닌데. 기후변화라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있는 contribute는 뜻이보다 뭐뭐의 원인이 되다라고 해석을 하고, 뒤에 명사 왔죠? to 다음에 climate change, 기후변화. 그러면 볼까요? 여기도 지금 S가 하나 붙어 있고, 여기도 S가 붙어 있는 이유. 왜 그랬어요? 선행사가 누구기 때문에. 앞문장 내용 전체가 선행사였고, 단수 취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주격관계대명사겠죠?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동사의 수는 선행사의 수 일치시킨다라고 했는데, 선행사가 단수잖아요, 지금. 앞문장 내용 전체였으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도 지금 단수동사 쓴 거고, 여기도 단수동사 쓴 거죠. S 붙이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AND를 기준으로 병렬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선생님, 어디가 더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뒤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해석을 이렇게 해볼까, 좀 짧게? 다시 한번 볼게요. 대부분의 건물들은 그냥 간단하게 에어컨이 필요로 한다고 볼게요. 에어컨을 필요로 하고, 에어컨 가동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뭐는?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한 거죠. 요거 이해 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제. 해석을 했으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됩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선행사라고 얘기했던 앞문장 내용 전체는 뭐가 되겠어요? 그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인과관계가 되죠. 이해되셨어요? 그 원인은 뭐다? 앞문장 내용 전체가, 여기 있는 거, 내용까지 전체가 바로 원인이 됐던 거예요. 대부분의 건물들이 에어컨 가동을 하는 거야. 그게 원인? 그럼 대부분의 건물들이 싱가포르에서는 에어컨을 가동을 하니까. 그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됐어?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셨어요? 독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Contribute는 뭐뭐의 원인이 된다라는 얘기는 얘가 결과고 얘가 원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과관계니까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 요 주어라는 원인이 이 결과라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해도 되거든. 내용 이해 갔습니까? 쌤이 지금 얘기한 건 되게 많은 걸 얘기했는데 아마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이거 다 적었죠?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몇 가지 포인트를 집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때 넘어가기 전에 여기 콤마까지 무슨 문장 왔다고요? 완전한 문장이 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콤마 찍고 등장한 관계대명사 that, 관계대명사 which 나왔어요. 학교에서는 아마 이 문제를 나올 겁니다. 그러면 누군 안 된다고? 이건 안 된다. 배웠잖아. 이건 답이다. 그래서 정답만 하고 넘어가지 말고 한 가지만 더 기억을 꼭 해주세요.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더라도. 일단 이건 됐잖아. 이건 됐지.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거 왜 썼다? 계속조 용법을 왜쓴 것이다? 뒤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고 싶어서 쓰는 거다.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 더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얘가 관계대명사의 계속조 용법이라는 건 알아는 봐야지. 그 조건이 뭐였어? 콤마 나오기 전까지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그냥 콤마 다음에 that. 이렇게만 공부하면 안 돼. 짧게만 공부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나중에 수능 문제까지 가시면 콤마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을 보여주고 이게 틀리지 않고 맞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나중에 수능 문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콤마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은 무조건 안 된다? 다 잘라먹고 여기만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나중에 틀릴 날이 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 확인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래 걸리는 게 아니지. 확인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콤마까지 무슨 문장 왔어? 완전한 문장이 왔어.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들 온 거잖아. 불완전한 문장 왔으니까. 그지? 동사부터 왔다는 건. 그래서 계속조 용법이라는 거 확인됐죠. 이거 된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계대명사 말로 해보시면 돼요, 이제. 관계대명사 누구하고 누구? that과 was은. 한번 더. 관계대명사 that과 was은. 뭐가 안 된다? 계속적 용법 불가. 요 말을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더. 관계대명사 that과 was은 뭐가 안 된다? 계속적 용법 불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은. 정리하시고. 다음 문장. 자, that's why. 색칠해 보세요.
이 that's why가 나오면 쌤이 좀 해석하는 팁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That's why가 나오면 얘들아 눈에 보이지 않아도 the reason이라는 단어가 항상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why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why 이름은 뭐냐면 이게 관계부사야. 그럼 관계부사는 뒤에 무슨 문장 온다고 했지? 그렇죠. 완전한 문장 온다고 했죠? 요건 이해가 되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구조를 살짝 봐보잖아. 그러면 that is the reason 보어 자리에 명사 온 거 보이세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문장은 원래 끝나야 돼.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해볼까? 관계부사는 쌤이 무슨 절이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그렇죠. 형용사 절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겠어?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 배웠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그림 그리면 이해가 빠를 거야, 이제.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들아? 주어가 동사하는 뭐뭐 하는 해석했으니까 우리가 항상.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 다시 한번. 눈에 안 보여도 하는 거예요.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주어부터 다시 한번 여기 that is부터 해볼까요? 그것이 봐봐 얘들아. 여기 봐봐. 잠깐 보고. 쓰기 전에 잠깐 봐봐. 그것이 주어가 다시 한번 그것이 주어가 다시 한번 그것이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다 갔나요? 다시 한번 말로 해보고 적자. 그것이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적어보세요 이제. 그것이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이다 라고 적어보시면 돼요. 자, 그것이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도 뭐뭐한 이유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해되지? 구조가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그러면 눈에 앞에 안 보여도 누구 생략되어 있다? 한 번 더. The reason 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다. 그리고 why는 관계 부사라고 선생님 얘기했고요. 그럼 뒤에 있는 문장들은 이렇게 수식처럼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죠? 자, architect. 주어고요. 끊었어요. In Singapore. 끊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건축가들이 이거죠. 싱가포르에 있는 어디 어디 있는 해석하잖아. 건축가들이 have begun 나는데 쌤이 이렇게 동사를 표시해 볼게요. 잘 봐요. have begun 동사잖아. 그리고 begin이라는 단어는 우리 특징 뭐로 배웠지? 목적어 자리에 둘 다 올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둘 다 올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to design이라는 단어가 목적으로 등장한 거야. 자, 복잡하게 보지 않아도 돼요. 다 봐봐요. 우리가 현재 완료는 그냥 과거랑 해서 똑같이 하자고 했어. 뭐뭐 했다? 그러면 시작했다? 투부정사기 시작했다? 이러면 돼. 그 다음, 투부정사는 준동사잖아. 준동사에 뭐 필요하지? 목적어 필요하지.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빌딩. 그리고 끊는 거야. 이렇게. 자, 구조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이거 한 줄이에요. 이거 한 문장이야. 알겠지? 잘 봐야 돼. 그럼 여기까지만 해석을 먼저 해보세요. 주어가 동사하기 시작한 이유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되죠. 그럼 해볼까? 누가? 싱가포르에 있는 건축가들이 뭐 하기 시작했죠? Design equal friendly building이니까. 친환경적인 건물이죠. 친환경적인 건물을 설계하기 시작한 이유이다. 되죠. 여기까지는 돼요? 거기까지는 되죠. 그 다음에 dash랑 where를 쌤이 얘기했습니다. 잘 봐요. 이제 쌤이 저번에 한번 잠깐 얘기했거든. building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다 안 되겠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겠어요? 자, 이해해보자. 목적어인 명사가 왔어요. 준동사의 목적어인 명사가 왔으면 문장 끝나야 되는 건 맞죠? 요거 이해돼? 자, 끝나야 되는데 끝났니 안 끝났니? 안 끝났죠? 요거 이해돼 이제? 다시 한번 적어볼게. 이거 다 적었죠? 다 적었죠? 지울게요. 구조 잘 이해해야 돼 얘들아. 해석만 하고 넘어가면 안 돼. 구조를 보셔야 돼. 쌤이 요렇게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to 부정사잖아. 앞에 나온 거. 여기 부분. to design. 요거 무슨 동사다? 준동사고요. 준동사의 목적어인 명사가 등장을 했으면 일단 끝나야 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치? 끝나야겠지? 그런데 안 끝났단 말이야. 그럼 얘를 수식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는 기억을 하자고 했어. 말로 먼저 해보세요. 얘를 수식할 수 있는 거 적어도 두 가지는 기억을 하자. 첫 번째 뭐였니? 분사 플러스 알파죠. 요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buildings에서 끝났으면 원래 여기 분사가 올 수도 있는 거야, 원래. 두 번째 뭐라고 했니? 관계사절이라고 했죠? 그 중에 뭐 왔어요, 지금 보니까? 관계사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쌤 여기다가 관계사절을 한번 써볼게요. 그 중에 지금 얘가 온 것 같으니까. 자, 하나 더. 한 번 더 해보자. 계속 반복하세요. 관계사절은 무슨 절이다? 그렇지. 형용사절.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 배웠고요. 해석은 뭐뭐 하는 이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 다음 관계사절의 종류 크게 세 가지를 기억을 하자라고 쌤이 늘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 그 중에 우리는 대시 나왔으니까 이게 관계대명사겠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보기는 where를 써볼게요. 일부러. 관계 부사겠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전치사 플러스, 그렇죠. 관계대명사죠? 오케이. 자, 그럼 따져보자고. 관계대명사 대시 답이려면, 얘가 답이려면, 그죠? 얘가 답이려면 뒤에 무슨 문장 오면 돼요? 그렇지. 불완전한 문장이 왔으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쌤이 여기다가 that 말고 이렇게 위치를 한번 써볼게요. 뭐 이렇게. 둘 다 이름이 뭐야? 똑같이 그럼. 둘 다 관계대명사지. 그죠? 빌딩만 봤을 땐 대시나 위치 둘 다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대시건 위치건 뒤에 무슨 문장 오면 돼? 불완전한 문장 왔으면 괜찮아. 이해되죠? 그리고 where가 답이겠다. buildings는 where 답일 수 있거든. 여기까지만 보면.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관계부사인 where가 답이려면 뒤에 무슨 문장 오면 돼요? 그치. 완전한 문장 오면 되죠. 얘네들은 관계대명사로 썼어요. 자, 그럼 뒤에 있는 문장을 확인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쵸? 다시 얘기해 볼게요. building만 가지고 푸는 게 아니야. 얘를 가지고 푸는 게 아니고 어디를 봐야 된다? 뒤를 보자. 뒤를 보면 쉽게 풀 수 있다니까. 그럼 뒤를 보니까 뭐부터 왔어요? use라는 동사부터 왔어요. 누구 자리가 빠졌어요? 주어 자리가 빠졌잖아요. 지금 주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문장 왔다? 주어가 빠졌으면 무슨 문장 왔어요? 불완전한 문장이 왔잖아요. 이해된 거야? 그럼 답을 뭘로 할 거야? 불완전한 문장 왔으면. 얘를 답을 하겠죠. 혹은 위치도 되는 거고. 하는 일은 뭐다? 이 building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가 될 것이다. 그럼 use 다음에 목적어 less air conditioning, 그 다음에 but이라는 접속사가 나왔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된 거야? 자, 관계부사 다시 한번 where가 답이려면 뒤에 무슨 문장 온다고요? 완전한 문장이 온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얘도 완전한 문장 오겠죠. 그쵸? 요건 배웠으니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정리해 주시고 왜 답이 지금 where가 안 되는지를 알아야 돼. building만 가지고 푸는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여기까지 정리하셨어요? 정리했어요? 다 써요? 그 다음 봐봐. 교과서, 심지어 교과서인데도 지금 문장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구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자, 잠깐 봐봐 또. but 나왔대. 지금 여기 동사 표시해 볼게. 누구랑 누구랑 병렬구조입니까? 찾아보세요. 지금 우리가 where는 답이 아니었어. that 아니면 which가 답이었는데 이거 무슨 격이에요? 써볼게요. 주격이죠. 주어가 빠졌으니까.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의 동사의 수는 선행사의 수에 맞춘다라고 했죠. 기억하시죠? 그럼 선행사가 누구예요? 지금 보니까 얘가 선행사잖아. 이 목적어, 이 명사, buildings가. 그죠? 다시 한번. s가 붙어있잖아. 선행사라고도 써볼게요.
그럼 선행사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니까, 그치? 복수니까 여기에 복수동사 쓴 거야. use라고. 그럼 여기도 무슨 동사 써야겠어요? 여기도 복수동사 쓰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are 쓴 거야. 요 자리에. 보이세요? 이 자리 is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럼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할 거 없어요. 지금 but 뒤에 있는 문장들도 왜 나온 거냐면 빌딩을 수식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잘 봐. 앞에 거하고 뒤에 거 중에 뭐가 더 중요하게? 뒤에가 중요해요. 내용적으로 중요한 건 뒤입니다. 그리고 still, cool, inside인데 inside는 부사니까 이렇게 써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해석을 어디를 정확하게 잘하면 되냐면 봐봐요. buildings부터 여기까지를 해석을 잘 하시면 돼요. 연습해보자. 일단 끊어서 해봐. 버 전까지만 해보는 거예요. 해보세요. buildings that use less air conditioning 까지 먼저 해보는 거야. less가 들어갔으면 more의 반대잖아요. 그럼 더 적은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럼 더 적은 혹은 덜 해석하면 되거든. 그럼 air conditioning, 에어컨을 덜 사용하는 건물이 되죠. 다시 한번. 이건 에어컨 해석할게요, 그냥. 그럼 에어컨을 덜 사용하는 건물. 되죠? 됐어요? 한 번 더. 에어컨을 덜 사용하는 건물까지는 됐지. 그러면 에어컨을 덜 사용하지만 are still 여전히 아직도 뭐 하는 내부가 시원한 건물이죠. 한 번에 합쳐보면 에어컨은 덜 쓰지만 내부는 여전히 아직도 시원한 건물이에요. 에어컨을 많이 써서 시원한 게 아니라 에어컨을 덜 쓰는데도 내부가 시원한 건물이죠. 이 건물을 뭐 했다? 설계했다. 해석 됐나요? 이제 한번 해봅시다. 문장이 길어요. 그래서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것이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이다 라고 했거든? 그럼 그것이 싱가포르에 있는 건축가들이 어떤 건물을? 에어컨은 덜 사용하지만 내부는 여전히 아직도 시원한 이 친환경적인 건물을 설계하기 시작하게 된 이유이다 라고 해석하죠. 해석 됐나요? 처음에 어려울 거, 이 문장 보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이거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 구조 분석하려고 해보세요. 노력해보세요. 알겠지? 다시 한번 꼭 부탁하는데 문장 구조 분석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 넘어가기 전에 잠깐 쉴 건데 잠깐 봐봐. 이 단어 뒤에 보이세요? 다음 문장에서. For example. 이거 뭐지? 그쵸? 예시죠? 예시가 나왔다는 것은 쌤 뭐라고 했지? 이 앞 문장이 주제문이다 라고 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시가 나왔으면 앞 문장이 주제문이구나. 그럼 내가 중요한 문장이니까 여기는 꼭 눈여겨봐야겠구나. 알고 읽자는 거야. 요거는 됩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내용만 좀 얘기해 보세요. 그것만 하고 쉴게요. 친환경적인 건물을 설계하고 만들었다고 했거든? 그 친환경적인 건물이 뭐예요? 에어컨은 덜 사용하지만 내부는 시원한 건물이죠. 간단하게 보면 됐어요? 다시 한번 에어컨은 덜 사용하지만 내부는 그래도 시원한 건물.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친환경적인 건물이라고 할 거라고. 요거 이해 갑니까 이제? 그 다음 문장 예시 나올 거예요.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